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환상적이고 핫한 장소, 21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지옥으로 가는 문! 투르크메니스탄 아할주 다르바자에 있는 천연가스전으로 1971년 소련의 지질학자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연구하던 도중에 천연가스가 풍부한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굴착기로 동굴을 뚫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구멍은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곳을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화이트 해븐 비치. 7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오전, 오후, 반나절 크루즈도 선택 가능하고 헬리콥터 타고 비치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자재 국립산림공원. 장자재는 중국 후난성 북서부에 있는 지급시로 인구는 165만 명. 천문산, 무릉원, 원가게, 양가게 등이 수려한 경치로 유명하며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만리장성. 흉노족, 몽골인, 만주족 등의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이 여러 시대에 걸쳐 북방에 건축한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적입니다. 다섯 번째, 옐로스톤 국립공원.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와이오밍, 몬타나, 아이다호주에 걸쳐있는 이곳에는 만 가지가 넘는 지리적 물질이 있으며 지구 간헐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해단샤 국립지질공원. 51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걸쳐 자리 잡은 이 국립공원은 2011년 11월 국립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의 다채로운 색상의 암석 지형은 중국 언론으로부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파무칼레. 터키 남서부 데니즐리에 위치한 석회봉을 말함. 파무칼레의 뜻은 터키어로 파묵이 목화를 뜻하고 칼레는 성을 뜻하므로 목화성이라는 뜻. 물속에는 석회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모뉴먼트 밸리. 고전 서부 영화를 본 적 있다면 모뉴먼트 밸리의 매력적인 풍경은 익숙할 것입니다. 장엄한 붉은 사암산과 탁상대지를 배경으로 수많은 헐리우드 대작이 탄생했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TV나 게임, 음반의 겉표지에 자주 사용되는 장소. 아홉 번째,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 잠베지 강에 위치한 폭포. 빅토리아 폭포는 스코틀랜드인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짐바브웨에서 사용 중인 이름입니다. 열 번째, 앙코르 와트.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3대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 이 유적이 위대한 이유는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음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도의 정교한 건축기술이 있습니다. 11번째, 안텔로프 캐년. 앤텔로프 캐년 협곡의 장관을 필름에 담는 사진작가들은 이곳을 눈과 마음, 영혼의 축복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암협곡으로 빛과 색깔, 형태가 어우러져 시시각각 변화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랭코이스 마렌 헨세스. 눈부신 하얀 모래 언덕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담수호가 흩어져 있는 모습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곳은 브라질 북동부의 랭코이스 해안에 있는 모래 언덕 지대입니다. 13번째, 살라드 대 우유니. 볼리비아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 정확히는 사막이 아니라 호수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호수의 소금들이 호수 표면에 결정화되어 지금의 사막처럼 보이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14번째, 무캉차이 다락론. 다락론이란 비탈진 산 골짜기에 여러 층으로 겹겹이 만든 좁고 작은 논입니다. 베트남 무캉차이 다락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15번째, 숨겨진 해변. 마리에타 섬은 멕시코 나야리트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16번째,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윌트셔주 솔즈베리 평원과 에이브버리에 있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에 있는 환상 열석 유적입니다.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석 8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17번째, 바투 동굴. 바투 동굴은 말레이시아 슬랑 오르주 곰박에 있는 언덕 동굴과 힌두교 사원, 힌두교 최대 성지로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리는 타이푸산 축제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18번째, 이스터 성.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화산성.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지역의 동쪽 끝으로 현재 칠레 영토이나 내부적으로 분리독립 목소리가 있는 곳.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원주민으로 분류되며 스페인어와 라파누이어가 쓰입니다. 19번째, 로라이마 산. 남아메리카 동북부의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세 나라의 국경에 위치한 산이며 수백 미터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넓고 평평한 산정 모양을 한 특수한 지형입니다. 20번째, 그레이트 블루 홀. 그레이트 블루 홀은 벨리즈 해안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라이트하우스 리프의 중앙 근처에 있으며 본토와 벨리즈 시트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환초 지대입니다. 21번째, 산토리니. 그리스 에게해 남부에 자리 잡은 작고 둥근 모양의 화산 군도이며 그리스 본토와는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토리니는 원래 큰 섬 하나가 있다가 화산 폭발로 고대의 추락을 파괴하며 남은 잔해물로 카델라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섬의 아름다운 절경과 밤의 유흥 덕분에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